뭐어디 다들 기재 그냥 시작해봐라. 네, 자 문제 드릴게요. 로마의 네로 황제는 이것을 유난히 좋아해 이것 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으며 이것을 가져온 정신. 사람에게 검은 고양이. 나 그거 생각했는데. 바로 충분하는데. 가져온 사람에게 같은 무게의 금과 맞바꾸어졌다는 얘기도 전해지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유이 맞춰도 돼? 포도주? 있어봐. 나 먹고 싶어 삼아. 땅콩. 왜요? 야. 같은 무게라고 하니까 뭐 그 정도 밀도로. 왜 물어보는 거야 대체? 네로 황제 이름 좋아하셨대요? 많이 드셨대요? 네, 그래서 이것 왕이라고 불렸어요. 힌트는 그거 아닐까요? 되게 작은 양에도 귀한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금이랑 바꿨지. 뭐 잘 생각해보세요. 조금 먹어도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보통 토마토. 네? 토마토가 뭐예요? 토마토. 토마토요? 토마토. 태풍? 토마토. 토마토. 바나나. 굉장히 뭐야? 몸에 좋고. 네로가 어디 왕이라고요? 로마요. 어, 로마 왕? 로마? 로마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백 아니야? 백? 백 미쳐가지고 황제가 갖고 오면 금이랑 바꿔주고. 아! 정신 맞춰도 돼요? 어렵다. 가야지 않을까? 금이면 이게 좀 노... 금이랑 궁금하면 이게 좀 이제 교만해졌어. 어! 지원! 귤? 왜? 왜? 어떠? 오렌지? 근데 그걸 누가 자꾸 갖다 주는 건데? 그 왕한테. 그러니까 왕이랑 바꾸고 싶으면 어? 계속 구해 오는 거야? 간신들이. 보도. 송이버섯. 이탈리아에서 양양으로 와서 내가 양양송이를 갖고 왔다. 무슨 송이 우리나라 말로 말잖아. 그렇지. 준성이 버섯 있지 않아? 버섯. 버섯. 맞나보다. 버섯 왕. 버섯. 네로 왕의 또 다른 닉네임은 버섯 왕이라고 했어요. 버섯! 그 맨날 벗고 다녔구나. 아, 버섯이 있는구나. 버섯! 무슨 버섯이지? 어? 중신! 아니야. 버섯! 버섯이네? 버섯! 고고버섯! 자, 중신! 송이버섯! 네로 왕 힌트야! 팽이버섯! 상황버섯? 버섯 정답으로 할게요. 뭔데 송고버섯 맞아요. 그래서 내가 네로라 그랬잖아. 아니, 맞췄는데도 밋밋하게 그냥 진짜로 그랬는데 와 나쁘냐. 맞췄는데도 지금 와도 뭐라고 리시도 못하고 지금 찍찍하게 아니 진짜 몰랐어. 흥미가 생생내면서 그러니까 와 참. 근데 이제 요게 홍우가 반삭한거 완삭한거 야 이걸 야 이거는 야 이 이 미나리야? 미나리 들어가니까 내가 미나리 좀 하나 가더라. 미나리 향이 기가 막히게 되더라. 야 맛있겠다. 이거 오빠 흑돼지예요. 흑돼지 지리산 산책이야. 야 이거 두 개나 넣어. 뭐야 이거 하는 거잖아. 사업이에요. 사업 이거 써 이렇게 김치 이렇게 사업 김치랑 이렇게 난 여기다 보통 초장을 좀 넣긴 하는데 난 안 넣어. 아 저걸 넣는다고? 아니 이거 무슨 더블 버거도 아니고. 저게 몇 합이야 도대체? 8 합이야. 숫자가 비슷한 거. 9 합. 와 더블 버거. 와 9 합. 안 떨어져. 9 합도 아니야 이거는. 얘 느낌 힘든데. 한번 이렇게 눌러야 되지 않아요? 너 그냥 떨어뜨리면. 와. 수고. 얼굴을 식사를. 얼굴을 식사를. 홍어만 전달해줘. 그걸로 뭘 가려? 가려지도 않아. 앞니 가려지려 돼, 앞니. 어, 앞에 다풀 묻으면 때려라, 쟤. 뭘? 아, 이게 다풀이 되게 불러 붙었어요. 이거 더 먹으면 맛있게. 형, 오늘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되게 오래돼 보여요. 이게 오빠 코 찡긋찡긋한 거래요? 아 그런 거 찡긋해. 내가 저 아까 냄새 좀 맡을 때는 와 그 저 톡 쏘는 맛이 났잖아. 아모니아 그런 그 냄새가. 근데 그다가
저 참기름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나리 향하고 그 고소함이 싹 다 덮어주니까 이거는 뭐 사실 홍어는 못 드시는 홍어 그 향이